보자. 노즐이 약하노. 조합이 갖춰지면 무서운 덱이 나올 수도 있어. 왜냐면 특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저 이런 건 나쁘지 않지. 지금 도둑 땡겨오는 거는. 쉐끼 이거 여자만 잘 땡겨오는데 느낌이. 반갑습니다. 유튜브 퐁TV 아차몽입니다. 오늘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었죠. 슈퍼셀이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번 여름 시즌을 대비한 대규모 업데이트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일단 신규 전설 카드 피셔맨 낚시꾼이 나오면서 로얄 패스, 이건 뭐죠? 과금 유도 작전인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전용 타워 스킨, 이모티콘, 상자, 카드 및 그 외 다수, 특별 도전 무한 입장, 대기열의 상자 자동 잠금 해제. 뭐 사실 크게 필요하진 않지만은 사야겠죠 당연히. 자, 셀프 흑우 한번 대주고요. 자, 요렇게 되니까 자 새로운 보상 체제가 생겼는데, 자 로얄 패스를 이용하면 더 많은 보상을 먹을 수 있겠죠. 야, 그리고 야 클랜 채팅에 흑우 인증까지 돼버리네. 자동으로 아이디에 금색 테두리까지 생겨버리고 셀프 흑우 인증. 뭐 로얄 패스에 관한 세세한 것들은 또 다음 컨텐츠에 다뤄보고, 오늘은 제일 중요한, 제일 궁금해하는 신규 카드 피셔 도전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일법으로, 자 일법이 피셔맨 밥으로 만들 수 있더라고. 자 이거 한번 주볼게. 자 주볼게 이거. 이렇게 피셔맨 아이가 큰일났다. 자 이제 요 구간부터 본격적으로 달려보면 되겠죠? 5승 구간 6, 7, 8, 9까지 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일단 요 덱 같은 경우에는 일법을 잘 써야 돼. 일법을 소문으로 듣자니까 피셔맨 밥으로 만들 수 있다고 들었거든? 자, 아무 흑흠하냐 확인? 잘 됐다 이거 당해버렸는데? 어이, 잣됐다 이거. 자 이거 타워 주고 시작하자. 이거 뭐 상대방 뭐 사냥꾼도 우리가 사냥꾼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잖아. 생각보다 좋다. 느낌이 좋아. 그리고 이거 아직 내가 진 거 아니다. 아니 진 거 확실히 아니다. 무조건 역전 가능합니다 이거. 무조건 역전 가능해요. 가보자. 가자. 야, 내가 진 거 아니다 이거. 나 분명히 말했어. 진 거 아니다 했다. 진 거 아니다 했다. 자 봅시다. 바로 인페리어 타워 깔아주고, 자 살짝 쿵 깔아주고, 자 근데 느낌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조합이 그래서 그런가 어마무시하게 센 느낌은 지금 없다. 느낌이 일단 겐지는 일단 100점이거든 약간 신박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 억수 막 이거 뭐 약간 엄마무시하다 막 이런 느낌 없는데 지금? 상대방 로켓 빠졌죠? 자 이거 내가 해골군대로 먹어주고 감전 안 되죠? 자 땡겨봐봐. 옳지. 먹어. 아, 땡길라면 제대로 땡겨야 되는데 저 뭐하는 짓이죠 저게 지금? 땡겨봐봐. 옳지. 일단 땡기 땡
근데 땡기기를 존나 잘 땡기는데 땡기고 나서 뒤처리가 안 되네. 그러니까 조합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뒤처리가 영 스무스하지 못하거든. 이거 땡겨갖고 지가 참았고 죽는 내 거? 어, 니 거? 어, 니 거? 니 거? 어, 일로 와봐봐. 어, 아, 자폭맨이 이게 지금 무슨 일이고? 아, 이것도 자폭으로 가는데? 뭐고? 피셔맨 지금 하는 거는 자폭밖에 없거든? 가서 개뚜까 맞는 것밖에 없는데 자, 일단 조금 더 써보겠습니다. 약간 활용적인 면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앞으로를 위해서, 조합을 위해서. 맞죠? 상당히 영리했다. 상당히 영리했어. 어? 어? 잠시만, 이거 데미지 얼마 들어가노? 데미지도 그렇게 센 편이 아닌데? 이거 아니, 타워 붙을 때는 좀 공포스러운데 붙고 나서는 거의 간지러운데? 보비보비 수준인데? 자, 인페르노 타워요? 감전 준비? 잭? 이것도 또 자폭, 이거는 또 뭐하노? 자, 안쪽 비빵망이 때리러 갑니다. 비빵망이 보고. 아, 스님,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아, 사거리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아, 죄송해요. 아유, 자폭 예쁜데. 스님하세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터지냐, 설마? 아, 데미지 들어가면 재미없는데, 이거. 이거 들어가면 재미없는데. 뭐하노? 아니 집중 좀 해봐라. 아니 그게 뭐하는 짓이고 지금. 이것도 자폭하나? 도라메 또 자폭하나? 예능방송의 그런 흐름을 지키고자 6승 2패 달려보겠습니다. 지금은 조합이 떠오르질 않아. 지금 사이즈 자체가. 자, 먹어주고. 그래도 전설이거든요, 저 카드가. 근데 왜 전설인지 모르겠다. 약간 겐지용 카드? 이거는 막아주면 되죠.
이거는 좀 그렇다. 아니 혼자 죽지 그거를 리버까지 죽이면 되나? 어이가 없네. 이거 좀 심각하다 진짜. 아이가 자 마무리 지우러 가는데 그렇게 임팩트가 없다. 왜 그럴까? 생각보다 임팩트가 너무 없는데? 생각보다 임팩트가 너무 없는데? 원거리 뭐 일법이나 뭐 머스킷병 이런 거한테는 좀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그거를 앞에 지켜주는 플레이를 해버리면은 쟤 완전 그냥 자폭맨 돼버리거든? 앞에 뭐 패커나 뭐 사냥꾼 이런 거 나와버리면은 그냥 4코어스트가 그냥 자폭맨 돼버려. 데미지도 약하고. 근데 물론 조합이 갖춰지면 무서운 덱이 나올 수도 있어. 왜냐면 특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건 나쁘지 않지. 지금 도둑 땡겨오는 거는. 이 새끼, 이거 여자만 잘 땡겨오는데 느낌에? 요? 자, 땅속에 있는 뇌전탈까지 땡겼죠? 취향 독특하게요? 이거 중앙은 무조건 내가 먹는 걸로. 감전? 찍! 참나요? 아마 감전이랑 무조건 있을 텐데. 오네이도. 마녀는 좀 신박하다. 찍, 내 모양이다, 이거. 그리고 마녀 땡겨오는 거지. 아, 이거 마녀 못 땡겨오겠는데? 해골밖에 못 땡겨오겠는데? 보자. 노즈가 약하노? 이거 도움이 안 되네. 감전 빠졌죠. 중앙에 한 번 더 먹자. 근데 레전탑이 조금 까다롭긴 하다. 감전 빠졌으니까 해골군대로 안쪽으로 발키리 나올 거야. 저기 발키리 나올 거야. 뭐야 안 나오나? 왜? 왜 이걸 보게 하노? 9승까지는 왔는데 지금 나오려면 한 35일 한 달 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써보니까 컹산 느낌? 이게 무슨 카드일까?